기원하면서. 자, 네.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앞쪽으로. 연출을 맡은 홍성찬입니다. 네, 이번에 진짜로 재미와 감동이 진짜로 있습니다. 참 젊음이 좋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랑 일하는데 에너지가 시청자분들한테도 전해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신석호, 신석호 캐릭터를 우리 연기하고 있는 지성 씨, 신들린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연출 이광영입니다. 방금 촬영에도 저희 배우들 얼굴 예쁜 얼굴 보면은 그냥 그저 흐뭇하게 그지 없습니다. 시청자들 그런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필하면서도 많이 웃었고 많이 울어서 정말 유쾌하고 또 눈물도 있는 편안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드마트계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어쩌면 뭐 우리가 모두가 다 딴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를 또 다질 겸 그리고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좋은 드라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맑은 느낌 그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동과 재미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너무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이쁘게 이 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딴따라 그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고! 좋아요. 그래요. 끝까지 작가님과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함께 좋은 작품, 좋은 딴따라 드라마를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이고요. 일단 같이 출연하는 배우분들이 너무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서 네, 뭐 밤을 계속 새도 저는 네, 행복할 것 같은 네, 그런 앞날이 기대됩니다. 네, 그래요. 처음으로 공중파 드라마를 데뷔하게 됐는데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 이제 수목 드라마는 무조건 딴따라가 필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액션! 정말 선배님들하고 동료 배우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감독님과 작가님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드라마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태선입니다. 나연수 역할을 맡았고요. 딴따라가 제 인생의 첫 작품입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하는데 선배님들, 그 감독님, 작가님들 네,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좌측으로. 이렇게 가운데. 한 번. 네,